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UC 건담 버전 하식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최초로 건프라로 한 콜라보 한정판입니다. 해서 발매는 2019년 5월 1일 한국의 편의점 CU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식스와 콜라보해서 이렇게 색상도 변경하고 스티커도 추가한 버전이 발매됐습니다. 가격은 2만원, 1000엔이었던 퍼스트 일반판에 비하면 가격이 좀 많이 높은데, 뭐 일단 파츠 추가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좀 세긴 세더라고요. 가격이 2만원 단품? 글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프라모델 판매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핫식스 캔 음료도 건담과 샤아자쿠가 프린팅된 버전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뭐 덕분에 오우 진짜 건담 콜라보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콜라보를 잘 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프라모델 조립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뻤어요. 이런 컬러로 퍼스트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단순 컬러 바리에이션이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담 버전 핫식스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핫식스 특유의 컬러가 있습니다. 매번 고수해오던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기존의 핫식스 컬러랑 비교를 해보면 캔의 이 푸른 색깔 컬러보다는 조금 더 보라색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래도 일단 꽤 닮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 상태가 아닙니다. 완성을 하려면 요걸 붙여야 돼요. 네, 어깨 부분에 핫식스랑 실드에 핫식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포함된 실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어깨에 크게 핫식스라고 붙어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컬러 바리에이션이더라도 일반 버전과 비교는 해봐야겠죠. 일반 버전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컬러처럼 마치 옥색의 외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흰색까진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흰색인 GFT 버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 버전까지 비교하면 이렇게 각각의 색깔 차이가 좀 확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흰색의 베이지가 한 방울 정도 떨어진 것 같은 컬러고요. 이쪽이 완전히 하얀색, 이쪽은 옥색이죠. 그래서 각각의 좀 매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세히 보면은 그 약간의 그 색상 차이가 좀 더 자세히 보이고요. 그리고 외장의 컬러, 약간 보랏빛을 띠는 파란색?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핫식스 하면은 약간 불새 같은 느낌.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마크 있죠? 그 컬러의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란색이었던 부분들인데 전부 다 이 컬러로 바꿨어요. 머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기존과 뭐 바뀐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눈도 금색 계통인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핫식스의 실이 붙는 게 특징인데 이 실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테트론 실이 아니라 좀 질긴 재질이에요. 좀 늘어나는 재질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붙일 때 이 친구 생각보다 접착력이 좋아서 붙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붙여가지고 다시 떼면 늘어나요. 조심하세요. 나머지 백팩이나 팔 디테일은 뭐 동일하고요. 스커트 마찬가지, 가운데 V자는 스티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전반적으로 컬러 바뀐 거 말곤 바뀐 게 없죠. 퍼스트 볼 때마다 가동은 맨날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라이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본적으로 프레임 컬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센서 컬러가 바뀌면서 이쪽도 마찬가지 핫식스 불새의 그 마크의 색상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바주카. 바주카 마찬가지 기존 거랑 특별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프레임이랑 같은 런너에 들어있다 보니까 뭐 딱히.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빔사벨. 아, 이건 바뀌지 않았지만 빔 파츠는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입자 클리어로. 기존의 빔사벨은 어땠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클리어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훨씬 색깔도 밝고 입자가 들어가면서 반짝반짝하니까 훨씬 이쁘죠? 그리고 또 하나 쉴드! 짜잔! 거의 전체 색깔이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주황색, 특유의 파란색 계통 컬러를 하고 있고 핫식스의 로고가 그대로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주고 나면 생각보다 화려해요. 이 마크 자체만 붙여놔도 이뻐요. 핫식스 빼고 마크만 봐도 이쁘거든요, 솔직히.
내부는 역시 바뀐 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핫식스 퍼스트에 추가된 게 바로 이겁니다. 핫식스 플래카드! 이 매뉴얼에 보면 무려 자벨린입니다. 자벨린입니다. 자벨린. 야, 이름이 장난 아니에요. 자벨린입니다. 끝부분에 몰드가 살짝 들어가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진 그냥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길게 그리고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어깨에 붙였던 그 스티커로 핫식스 에너지 드링크가 양면으로 다 붙게 되죠. 근데 반대쪽은 이렇게 사출시 생겨나는 이 동그란 부분 때문에 약간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쪽 깔끔하게 붙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 스티커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잘못 붙여서 붙였다 떼면은 늘어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붙일 때, 처음 붙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기본 전신은 그냥 이렇게 놔둬도 이쁘겠죠. 여기에 핫식스 스티커가 붙은 쉴드까지 장착한다면 더 깔끔하겠죠. 확실히 콜라보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기존 퍼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벨린 하나가 추가됐다 정도일 뿐이고요. 핫식스 스티커가 붙은 쉴드와 자벨린, 그리고 아까 봤었던 빔사벨 무장들, 그리고 바주카 수납용 조인트, 이렇게 라이플 손, 오른손, 그리고 편손, 양손 다 들어가 있죠. 기존의 퍼스트의 구성 그대로인데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광고지. 앞면엔 건담 인포의 홍보를 하고 있고 내부는 프라모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등급별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면서 밑에 모델들 사진이 있는데 뒤에는 교환 및 환불 안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건담 베이스에서도 안내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겁니다. 이거 맨 밑에 교환 및 환불 문의는 롯데칠성 음료 CVS 팀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반다이 코리아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쪽 물량은 이쪽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불이나 교환은 이쪽으로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러고 보니까 매뉴얼도 바뀌었죠. 매뉴얼도 기존에 그냥 퍼스트 걸 그대로 넣은 게 아니라 핫식스로 바꿨습니다. 해서 밑에도 핫식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등 뒷면에도 이제 자벨린을 이용한 포즈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큰 특징이죠. 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야. 아, 근데 한국에 파는 것 치곤 일본어로 써있네. 한국어 좀 써주지. 에이, 그건 좀 아쉽네. 그리고 동시에 판매를 시작한 게 바로 이것. 핫식스의 건담 콜라보 음료들입니다. 이 퍼스트 건담의 그림이 프린팅 되어 있는 핫식스. 여기 40주년 기념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쿠, 샤자쿠가 프린팅 되어 있는 핫식스. 역시 40주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이제 패키지가 변경돼서, 프린팅이 변경돼서 현재 판매 중이고요. 뭐 한번 맛이나 볼까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맛을 안 봤네. 맛은 뭐 기존의 핫식스랑 똑같네. 솔직히 기대한 거는 건담의 빔사벨 맛, 샤아자쿠의 발차기 맛 막 이런 거 기대했는데 그런 것 없네. 에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건담 버전 핫식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게 하나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건프라로 한 최초의 콜라보 한정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뭐 개인적으로도 좀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 한정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다른 콜라보 많은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건담 버전 핫식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역시 최초의 국내 콜라보 한정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일단 두 개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미개봉으로 잘 한번 둘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한정판 미개봉으로 두 개 됐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다이와 많은 콜라보 상품이 발매되길 기대하면서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프시!